전 오늘 야침에서 자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야침보다 쉘터 안에 텐트 피는 게 훨씬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이게 낭만이네. 낭만 타임. 자, 안녕하세요, 원이필레입니다. 진짜 춥네요. 오늘은 저 혼자 동계 솔로 캠핑, 지금 동두천 자연여행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진대요. 근데 너무 혼자 좀 힐링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이 지금 얼어가면서 지금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장비부터 꺼내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손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차에서 방금 내렸을 때 온기 있을 때 빨리 그때 텐트부터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춥습니다. 오늘 영하 16도랬는데 그래도 캠핑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 주위에 철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너무 추워서 지금 잘 켰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온 장비는 280 백컨트리 280 쉘터 적보기 20폴 조합, 그리고 야침이 아닌 1.5P 레디언스 스위프트에서 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난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맛이 또 있죠. 오늘은 제발 버너가 고장이 안 날기를 빕니다. 네, 우선 빨리 칠게요. 쉘터 다 쳤습니다. 손 보세요. 진짜 추네. 진짜 추워. 우선 난로부터 붙이고 좀 몸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입도 없는데 지금. 추워. 여러분, 진짜 너무 춥습니다. 진짜 춥네요. 빨리 난로 들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불 붙여놨습니다.
아 죽어. 아 추워. 아, 아, 좀 살겠다. 아, 여러분, 영하 15도 밑에서는 캠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추워요. 진짜. 아, 그래도 이거,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아마 캠핑 계속 하실 거예요. 이게 변태 같은 그 매력이 있죠? 몸 좀만 녹이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나왔네요. 이곳은 저한테도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악몽도 있고. 와, 여름에 여기 캠핑 왔는데 저기서 막 밖에서 막 그 드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와 엄청났어요. 노래하시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훨씬 낫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 좀 뒷정리 좀 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오늘 야침에서 자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야침보다 쉘터 안에 텐트 피는 게 훨씬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집 안에 집 이런 느낌. 네, 제가 오늘 쓸 텐트는 어썸 홀리데이의 스위프트 1.5P 공격형 텐트입니다. 네. 완성. 이쁘죠? 쉘터 안에서 이렇게 1.5P, 1P짜리 고격형 텐트 치고 자면은 진짜 따뜻해요. 네, 쉘터 안에 야침에서 자면은 추워요. 솔직히 말해요. 근데 텐트 안에 등이난로 하나 있고 이런 텐트까지 있으면은 진짜 쾌적하고 따뜻합니다. 네, 한번 야침 쓰는 것보다 저는 이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훨씬 나아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쉘터에서 두 명 정도까지는 이런 공격형 텐트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두 명이서 어디 다녀도 그런 식으로 캠핑장에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텐트 밖에 펴놓고 다 먹고 옆으로 밀어놓고 잘 때만 텐트 넣어서 이렇게 자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네. 오늘의 제 잠자리가 완성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에 내부 세팅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좀 보여드리면은 오늘 가져온 장비는요, 우선 쉘터는 백컨트리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아, 백컨트리 280 쉘터. 280 쉘터에 이지폴 조합으로 왔습니다. 이지폴 조합으로 왔고, 그리고 난로는 파세코 캠프 10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체어랑 테이블은 헬레녹시 시리즈고요. 그리고 안에 스위프트, 네, 어서멀리데이 스위프트 1.5P 텐트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대기 후끈후끈 좋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극동기 침낭, 네, 극동기 침낭 가져왔고요. 이거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베이스 침낭, 네, 스트레치 기능 들어가 있는, 조금 늘어나는 기능 들어가 있는 침낭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준비를 잘했어요. 이거 방안 깔바지라 그러죠. 예, 방안 바지랑 방안 양말, 예, 구스 양말까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매트는, 예, 아래 매트는 니모 조로 25L입니다. 예, 그리고 히트 서밋, 예, 베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놓고 지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먹을 거는 소시지에 국물 떡볶이 해 먹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아, 진짜 맛있어. 자, 소세지. 아, 진짜 맛있네요. 와. 오늘도 위스키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번에 곰순이 친구를 한번 먹었는데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먹으면 또 곰순이 엄청 욕하겠죠. 또 뭐 위스키를 저렇게 먹냐. 이렇게 먹습니다 전. 네. 자, 낭만 타임 시작. 짠. 위스키에 떡볶이. 자, 떡볶이가 은근히 양주에 괜찮습니다. 네. 아, 소세지.
떡볶이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는 밀가루를 뭐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좀 안 먹고 있었거든요. 라면도 잘 최대한 안 먹고, 먹기는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쌀떡볶이 맨날 먹는데 쌀떡볶이도 되게 맛있네요. 떡볶이는 밀가루 파, 쌀파 이렇게 있죠. 파파파. 행복합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이제 슬슬 오셔가지고 조금 오디오가 좀 섞일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딱 캠핑장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랑 딱 도착해가지고 야,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딱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참 설레는 순간이죠. 네. 저도 그럼 카메라 조금만 끄고 혼자 좀 멍 그리고 생각 좀 할게요. 요즘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잘 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짠. 난로? 난로 기름 그런 붓고 지금 나왔는데 나왔는데 너무 춥습니다 지금.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오늘 제 왼쪽 사이트랑 오른쪽 사이트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고 진짜 제가 나약해진 걸까요?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지금 여기 되게,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네, 되게 이쁘게 잘 해놨는데. 제가 제 뒤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이쁘게 산책길을 꾸며놨네요. 그래서 꾸며놔가지고. 애인, 그리고 가족이랑 되게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산책하고 싶어요. 저 지금 저 이쁜 길을 제 뒤에 두고 지금 이렇게 혼자 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죠, 뭐. 네. 그러면은 시원한 공기 조금 느끼면서 너무 이쁘죠. 제 뒤로 지금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또 지금 렌즈 필터를 미스트 필터를 좀 껴봤어요. 오늘 좀 가지고 놀려고 카메라를. 근데 뒤에가 되게 아름답게 번져 있네요. 네. 가족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딱 저녁 시간쯤 되면은 핫팩을요, 터트려 놓으십시오. 침낭 안에다가. 그, 터트리고 안 트리고의 차이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예. 저는 이 마이핫 보온대죠. 예. 이게 짱입니다. 예.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핫팩입니다. 예. 저는 매년 저랑 되게 친한, 어릴 때부터 친한 동진이라는 친구가 맨날 이걸 보내줘요. 예. 화란 씨랑 같이 선물로 이렇게 매년 몇 박스씩 보내줘서 되게 따뜻하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거를 침낭에 이렇게 까서 놓으십시오. 예. 그 차이가 정말 큰 저녁 잠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한 4개 까나요. 발에 하나, 등에 하나, 그리고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러면은 땀이 뻘뻘 납니다, 진짜. 예. 예.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거짓말이라고 하겠지. 겪어보십시오. 이제 슬슬 저녁을 시작해봐야죠. 캠핑, 백패킹의 꽃은 뭐다? 저녁 시간이다. 그리고 낭만타입니다. 네, 우선은 자, 아까 좀 점심에 요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저녁에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와. 우리 낭만이들. 네. 낭만타임. 자. 아. 이거지. 그죠? 아, 맛있다. 고. 자, 저녁은 뭘 먹을 거냐? 감자탕,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급 센스 있는 원이빠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감자탕부터 먹어볼까요? 되게 요즘에는 완제품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렉트 끄고 제가 아까 떡볶이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배가 좀 불러요. 부른데 그래도 끈하네. 감자탕을 쌌으니까 먹어야죠. 국물 김다는 거 보십시오. 이거 아시죠? 아는 맛, 아는 맛이 무섭다. 아, 맛있다. 맛있다. 거의 시중에 파는 맛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 소주, 양주, 맥주, 백길라 끊어요. 빠이빠이. 자, 낭만타임 시작합니다. 짠. 무거운 공기에서 이런 근사한 음식 기가 막히죠. 맛있어. 고기. 맛있는데. 제가 감자탕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난로가 이게 진짜 좋아요.
은은하게 끓지도 않고 그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겨울에 진짜 편리합니다. 이게 계속 뜨겁잖아요. 이거 보세요. 끓지 않을 정도 한 90도, 95도? 아,겠죠 아마? 아, 좋다. 좋다. 짠. 아, 맛있다. 제법인데요? 잠 요즘에는 잘 나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친구랑은 감자탕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제가 진짜 해먹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주 해먹는 건데, 제가 캠핑 와서는 맨날 못 해먹는 게 있었어요.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생각보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호일 싸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두 개만 하셨죠. 생각보다 이게 흔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 추워. 진짜 춥습니다. 와. 아, 고구마를. 근데 은박지가 이거 만질만질한 게 앞이에요, 뒤에요. 좀 옛날에 깔리던데. 그냥 합니다. 고구마 두 개 딱.
그 나머지는 또 운동하고 또 쪄먹어야죠. 아, 추워. 아, 매우 매우 아 춥습니다. 제가 되게 지금 찡찡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춥습니다. 영하 10도가 넘어가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앞에 난로 있으면은 생각보다 막 춥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로에다가 위에 보면 이제 선풍기 있거든요. 선풍기 좀 틀게요. 좀 사운드가 들어와도 선풍기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열이 이렇게 돌거든요. 아우 추워. 자. 자, 다음 안주는? 항산화 세트입니다. 제가 나름 건강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쓰는 건 아닌데 제가 먹는 게 다 몸에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좋은 거를 먹어서 그거를 원래 먹는 건지 알고 먹다 보는데 그게 다 항산화 그리고 건강식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비가 덕분에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되게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이빠 안주는 앞에는 고구마가 있고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트 가서 산 건데 왜 썩었니? 썩은 건 뒤로 두고 이게 되게 싸요. 이게 몇 그램이냐 310g입니다 310g이 이만큼이에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7,000원인가? 네. 엄청 싸더라고요. 이건 진짜 거의 거저입니다. 블루베리 이만큼. 거기에다가 치즈 좀 좋아하죠. 이렇게 큐브로 된 치즈들이 요즘에 팔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종류의 치즈. 네. 이건 무슨 치즈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는 치즈겠죠? 그래서 치즈. 불은 위스키인 우아하게 먹는 네, 넘버 타임 짠 여러분 들어와 블루베리 한 네 개쯤 먹어줘야죠. 오케이. 블루베리. 맛있어.
그거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막 라면, 부대찌개, 밀가루 떡볶이, 쌀 떡볶이 포함 그런 거보다 저는 이런 과일 같은 거 있죠. 과일이나 양배추찜 이런 거 있죠. 된장에다가 양배추찜에 밥 이렇게 싸서 먹으면 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몸에 좋은 거더라고요. 네. 다이어트식이고. 그래서 제가 운동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뭔가 저에 아, 왜 풀만 줘?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참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위 캠핑장 분위기는요. 335 씻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이들도 아빠랑 이빨 닦으러 가자 치카치카 이러면서 되게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한 4년이 됐죠. 4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저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감이 더 생겼고요. 좀 과합니다 가끔씩. 근데 네. 자만은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목표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방향 목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달라요. 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차, 2년차 때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3년차, 4년차도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오고 뭐 핑계를 댄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못했는데 2022년에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조금 계획적으로 안 해본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있는데 한번 구체화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니? 아 지금 먹고 다 먹고 가 개수대 가서 씻고 왔습니다. 너무 춥네요. 지금 영하 14도야. 근데 지금 난로가 있는데 너무 춥습니다. 진짜 밖에 지금 새고자로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춥고요. 저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추워요. 여러분 캠핑하지 마세요. 너무 춥습니다. 이게 양말입니다. 양말 잘 때 신는 양말인데 이게 또 천지 차입니다.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근데 정말 극동기에 나오시면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막 불어나죠 지금 갑자기. 이거 그냥 씻는 거예요. 이거 양말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 이거
저 이번 주에 너무 춥다길래 진짜 백패킹 모드로 왔어요. 아, 추운 거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양말, 바지 위에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패딩도 있는데 이거 입으면 더워요. 더워 지금 제가 볼 때. 패닉은 건너가 있고 딱 요 정도로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야생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쉘터 안에서 텐트 치고 자면 진짜 따뜻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밖에는 다 얼었습니다. 네. 다 얼어 있는데 저 문도 열고 잤거든요. 네. 매트 깔고 이렇게 텐트 안에서 침낭도 없고 핫팩 한 3, 4개 정도 터뜨리면 아, 땀납니다. 땀나. 네. 아, 바깥 공기 좀 마셔볼까요? 네. 아, 이게 우선 내부 정리 우선 간단하게 하고 일어날게요. 네. 얼굴이 많이 부었죠? 그래서 아침에 지금 추워가지고 난로 잠깐 난로 켜놨어요. 추워서 지금 난로 켜놨고 우리 털 거의 털이가.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해야죠. 캠핑은 커피 먹어줘야 됩니다. 아, 가스가 얼어가지고 얼진 않았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 지금 영하 14도거든요 날씨가 추우면은 되게 화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안에 성분이 뭐지? 에탄인가요?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그 순수 성분이 높은 거를 사야 됩니다. 제가 부탄인지 뭐 메탄인지 뭐 그 성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메인 성분 있죠. 가스에 들어가는 메인 성분의 퍼센테이지 함유율이 높은 거를 사야지. 아니면 겨울에 가스도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드오크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겨울에도 영하 10도 넘어가도 잘 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화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밑에 핫팩 있죠. 핫팩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핫팩 붙여놓고 하면은 옆에나 아니면 그러면은 갑자기 불이 약하다가 확 올라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스가 차가워져요. 네, 불을 떼면서 네, 열을 빨아가는 느낌. 네. 어쨌든 이거 괜찮습니다. 네. 잘 붙네요.
자, 이제 커피도 다 먹었으니 슬슬 집에 갈게요. 네. 지금 제 바지 보이죠? 깔깔이 바지 입고 있어요. 너무 춥습니다. 영하 15도예요. 그럼 장갑 끼고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아, 되게 추운데 재밌었어요. 네, 이번에 온 곳은 동두천 자연휴양림이죠. 많이 아시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약하기 되게 힘든데 추워서 그런지 되게 잘 했습니다. 네. 아, 새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잘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게 흔한 말인데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